다중우주 4. 인플레이션 이론. 태초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이 폭발했다. 빅뱅 이론의 최첨단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이론. 1981년 MIT 교수 앨런 구스가 이를 발표하자 당시의 네로라 하는 과학자들이 양손을 들고 환영했다.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마침내 구스가 해결했다. 이토록 간단한 아이디어를 왜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그토록 아름다운 이론이 틀린 것으로 판명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관절 인플레이션 이론이 뭐길래 이렇게 난릴까? 인플레이션을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제일 먼저 팽창이라고 나온다. 이름만 본다면 빅뱅이나 인플레이션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아까 인플레이션 이론을 빅뱅 이론의 최첨단 버전이라고 했는데 뭐가 달라진 거지? 앞에서 과학자들이 쏟아낸 찬사들을 모아보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이론이란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토록 간단한 아이디어로 그토록 아름답게 해결한 이론이라는 얘긴데, 당시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고 이토록 간단한 아이디어는 또 무엇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토록 아름답다고까지 할 수 있는 이론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원래 인플레이션이란 통화 팽창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다. 돈이 많아져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경제학에서의 인플레이션이 통화 팽창이라면 과학에서는 공간 팽창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명명되는 순간 그냥 평범한 공간 팽창이 아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난 속도의 팽창이다. 대충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 동안 2의 240제곱배쯤 팽창했단다.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라면 10의 35제곱분의 1초다. 이건 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2의 240제곱배라. 상상하지 말자. 이건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종류의 팽창이나 폭발과도 다르다. 우리말로 옮길 때 팽창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급팽창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토록 간단한 아이디어였단다. 간단하지만 황당하고 터무니없고 어이도 없다.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었다고? 빅뱅 우주론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고, 1929년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관측한 후 소위 빅뱅 우주론은 우주론의 맹주로 떠올랐다. 빅뱅 우주론의 기본 아이디어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거다. 만일 우주가 팽창한 것이 사실이라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 최초의 우주까지 가보자는 얘기다. 폭탄이 터지는 영상을 거꾸로 돌렸다고 생각하면 된다. 빅뱅은 우주의 공간 자체가 팽창한 것이라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결국 모든 것이 아주 작은 공간에 모여있다 어떤 순간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빅뱅 하고 만물이 쏟아져 나왔단 얘기다. 하지만 당장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우주의 이 많은 물질들이 어떻게 그렇게 작은 공간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지구를 압축한다고 상상해보자. 광활한 우주에서 볼 때 지구는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다. 하지만 그 작은 지구마저도 반경 1cm까지 압축하면 블랙홀로 변신한다.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커서 반경이 3km만 돼도 블랙홀이 된다. 그렇다면 우주를 압축한다는 것은 우주를 일찌감치 블랙홀로 바꿔서 거기에 모든 물질들을 우겨넣겠단 말일까? 블랙홀은 모든 물질을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최초의 우주가 거대한 블랙홀이었단 얘긴데 이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블랙홀은 물질을 빨아들이긴 해도 결코 뱉어낼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시간을 과거로 돌려도 블랙홀에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를 어쩐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에너지와 물질을 새로 만들어서 팽창하는 거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한 곳에 우겨넣어야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또 문제다. 새로운 에너지와 물질이라면 이건 당장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앨런 구스는 이를 공짜 점심 문제라고 불렀다. 아마도 구스는 평소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사용해서 유명해졌다. 겉으로는 공짜로 보여도 알고 보면 결국 누군가의 호주머니 에서 나온 돈일 수밖에 없단 얘기다. 과학에서도 공짜 점심은 없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의 물리 버전은 우주에 공짜 에너지는 없다이고,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공짜 에너지의 대표적인 예가 연구기관이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기관을 고안해보려고 혈안이 됐었는데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결론. 공짜 에너지가 없으면 연구기관도 없다. 하지만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는 공짜 점심이 있다. 얘기는 인플라톤이라는 아주 이상한 물질에서 시작된다. 만물이 낳은 태초의 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알처럼 1, 2, 4, 8, 16 이런 식으로 팽창한다. 아주 작은 수정란이 세포 분열에서 커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생명에게 공짜
점심 따위는 없어서 세포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와 물질을 얻어야 생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태초의 알은 팽창하면서 스스로 에너지와 물질을 만들어낸다. 스스로 에너지와 물질을 만든다고? 이쯤 되면 이건 완전 사기 캐릭터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도대체 무슨 수로 에너지와 물질을 얻는다는 말인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모든 것은 인플라톤과 중력의 마법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플라톤이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인 물질은 그 질량에 의해 서로 당기는 중력으로만 상호작용한다. 하지만 인플라톤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 팽창하는 힘, 즉 밀어내는 힘으로도 작용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플라톤의 질량은 당기는 힘으로도 작용한다. 만일 두 힘이 똑같다면 서로 상쇄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앨런 부스는 인플라톤의 밀어내는 힘이 당기는 힘보다 3배쯤 더 크다는 걸 계산했고, 따라서 스스로 폭발하듯이 팽창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야누스적인 성격 말고도 인플라톤은 또 다른 괴상망측한 성질이 있다. 원래 보통 물질이라면 팽창하면 그 밀도가 줄어야 한다. 옥수수를 튀겨 팝콘이 되면 가벼워지는 것과 같다. 질량이 추가되어 밀도가 유지된다는 말이다. 팝콘이 튀겨져도 밀도가 똑같으니 무거운 팝콘이 계속 생기는 셈이다. 어찌된 일일까? 이러한 마법은 급팽창 물질이 중력과 상호작용하면서 완성된다. 여러분이 땅에서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려면 돌에 에너지를 주입해야 한다. 즉, 지구 중력장에서 물체를 멀리 떨어지게 하려면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력장에서 물질이 팽창한다는 얘기는 중력이 그 물질에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투입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이는 mc2에 의해 질량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인플라톤은 팽창하면서 에너지와 질량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낸다. 인플라톤이 중력장에서 에너지를 빌려 질량을 추가하고, 이 늘어난 질량이 다시 팽창을 일으키고, 그러면 다시 중력이 인플라톤을 잡아당겨 에너지를 주입하는 격이다. 그래서 급팽창 이론의 창시자 앨런 부스는 이를 궁극적 공짜 점심이라고 불렀다. 이건 마치 피라미드 사기극과 비슷하다. 자, 다음은 모두가 만원어치 공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피라미드 사기극의 간단한 예이다. 도표에서 B는 C와 D로부터 각각 만원씩 받아 A에게 만원을 준다. 그리고 C와 D도 각각 아래쪽 두 사람에게 만원씩 받아서 B에게 만원을 준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공짜 점심값 만원이 주어지는 셈이다. 피라미드의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공짜 점심을 먹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거 정말 괜찮은 방법인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착각! 피라미드 사기극의 문제는 언젠가 돈 낼 사람이 바닥난다는 데 있다. 이 사기극은 참여하는 사람이 무한할 때만 성립한다. 피라미드 사기극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이 사기극이 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짜 점심을 중력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력에서 빌린 에너지를 다시 중력에서 빌려갚는 격인데, 피라미드 사기극처럼 반복되는 팽창으로 중력 에너지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인플레이션 때 물가가 상승하듯 공간이 팽창하면 공간 속에 숨어 있던 에너지도 덩달아 커지고, 이게 무한정 공짜 점심을 제공하는 셈이다. 인플라톤은 자신이 팽창시킨 중력장에서 자신의 질량을 추가하고, 더 팽창시킨 중력장에서 더 질량을 추가하고, 더더 팽창시킨 중력장에서 더더 질량을 추가하고, 더더더 팽창시킨 중력장에서 더더더 질량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급팽창 이론은 인플라톤이 사기 캐릭터로 등장하는 우주적 피라미드 사기극이다. 자, 이처럼 인플라톤과 중력에 의해 전혀 없던 것도 새로 생길 수 있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찌 되는 걸까? 이를 이해하려면 중력의 원인이 되는 중력장이 음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력은 일종의 빛, 부채이다. 여러분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것 자체가 지구로부터 중력의 빚을 진 셈이다. 그래서 중력을 벗어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중력에서 빌린 에너지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력 에너지 값은 음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인플라톤이 새로 얻는 질량에 해당하는 양의 에너지는 팽창하는 중력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의 에너지와 상쇄되어 총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없는 데서 새로운 에너지와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주는 아무런 외부 간섭 없이도 혼자서 잘 굴러간다. 우주적 피라미드 사기극에 의한 우주적 연구기관의 탄생이다. 자, 이제 급팽창 이론에 의해 우주에는 공짜 점심도 생겼고 연구기관도 생겼다. 빅뱅 우주론의 허점을 나름대로 잘 메워주고 있는 것도 같지만 뭔가 깨름칙하다. 어떻게 과학자들은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급팽창 이론이 빅뱅 이론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문제들을 산뜻하게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평선 문제다.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우주의 중앙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다고 하자,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한계
세계가 있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리를 중심으로 구를 이루게 된다. 이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부른다. 이제 우주의 지평선에 있는 A, B 두 점을 생각해보자. 그림에서 A 지점의 빛이 방금 지구에 도달했다. 이 빛이 반대편 B 지점에 도달하려면 우주의 팽창을 고려하지 않아도 또 138억 년을 가야 한다. A 지점과 B 지점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시간이 전혀 없었단 얘기다. 그런데 우주는 A, B를 포함한 우주 전역에 걸쳐 거의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도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정확한 절대 온도 2.725 켈빈이다. 어떻게 공간상의 모든 지역이 이렇게까지 균일한 온도를 갖는다는 말인가? 이건 마치 지구 전체의 대기 온도가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일치한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악명 높은 지평선 문제였다. 급팽창 이론은 이 문제를 너무도 쉽게 해결했다. 초기에 균일한 온도를 갖고 있던 공간이 순식간에 팽창했다는 거다. 내 방이 눈 깜짝할 순간 지구만큼 커진다면 지구 전체의 대기 온도는 같아질 수 있다. 이처럼 우주도 급속 팽창이 일어나기 전에 온도를 통일할 시간이 있었단 얘기다. 그래서 스티븐 와인버그가 이토록 간단한 아이디어라고 감탄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다면 그토록 아름다운 이론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소위 우주의 평탄성 문제도 드라마틱하게 해결한다. 평탄성 문제란 우주 공간이 관측상 기하학적으로 평평한 우주에 가깝다는 것이다. 우주가 평평하다는 게 뭐가 대수일까? 아까 우주는 당기는 힘과 팽창하는 힘의 줄다리기라고 했다. 만일 팽창하는 힘보다 당기는 힘이 더 세면 팽창을 멈추고 한 곳으로 다시 모일 것이고 우주는 다시 빅뱅의 순간으로 함몰한다. 팽창하는 힘이 더 세면 영원히 팽창해서 물질도 모두 해체되고 우주는 어둡고 차가운 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력이다. 중력은 물질이 갖고 있는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주 전체 물질의 밀도가 중요해진다. 우주의 밀도를 나타내는 상수 오메가 값이 1보다 크면 중력 효과가 커져서 우주는 다시 수축하고 오메가 값이 1보다 작으면 팽창하는 효과가 더 커져서 계속 팽창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우주의 기하학적 모양은 오메가 값이 1보다 큰 경우 양의 곡률을 가진 구의 모양, 오메가 값이 1보다 작으면 음의 곡률을 가진 말 안장의 모양이 된다. 오메가 값이 정확히 1이어야 우주는 평평해진다. 그런데 이것은 우주가 태어난 지 10억 분의 1초쯤 되었을 때의 밀도가 24자리까지 정확히 맞아야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프에서 가운데 곡선의 경우다. 따라서 확률상 이런 우주가 만들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급팽창 이론이 예측하는 우주가 바로 이것이었다. 오메가 값이 1인 평평한 우주. 그러나 당시의 관측값은 1이 아닌 0.25였다. 앨런 구스를 포함한 급팽창 이론의 진영은 오메가 값이 1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러나 1998년 대반전의 서막이 올랐다. 그동안 우리가 관측했던 우주의 물질은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진공 속에 꾹꾹 숨어있던 새로운 에너지가 발견된 것이다. 바로 암흑에너지의 등장이다. 과학자들은 경악했다. 기존의 오메가 값에 암흑에너지를 포함시키자 오메가 값이 1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마치 검은 모자 속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마술과도 같았다. 게다가 인플라톤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황당하다고 비웃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다. 암흑에너지가 인플라톤의 강력한 후보로 등장한 것이다. 정리해보자. 급팽창 이론은 우주가 인플라톤이라는 한 톨의 씨앗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한다. 우주가 현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초기에 엄청난 속도로 팽창한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로써 급팽창 이론은 공짜 점심 문제,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를 해결했고 빅뱅의 최신 버전으로 강력하게 부상했다. 게다가 암흑에너지의 등장은 인플라톤의 존재에 강력한 힘을 실어줬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인플라톤도 급팽창도 암흑에너지도 아직 정확한 정체를 모른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급팽창 이론은 새롭고 매혹적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우주 자체가 팝콘처럼 계속 튀겨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서 이른바 인플레이션 다중우주가 신기루처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